이번 공격은 레몬님 공격입니다. 레몬님 공격. 네, 레몬님이 상대편 1위를 공격을 하셨습니다. 네, 상대편 1위를 공격을 했고요. 네, 지진마법 4개 하고요. 그 다음에 분노들 회복 하나, 동마법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이게 다 깨진 거거든요. 분노마법 4개면은 벽 레벨이 뭐든지 간에 한 번에 부술 수가 있는 거죠. 네, 분노마법이래. 지진마법. 네, 지진마법이라면 뭐든지 부술 수가 있죠. 네, 벽 가운데 부셔주고요. 안으로 골렘이 무려 4마리입니다 골렘이 내신 이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골렘이 내신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인페르노 타워, 인페르노 타워에 맞아주기 위해서죠. 자, 단일로 되어 단일이 아니라 멀티 타겟입니다. 네, 멀티 타겟에 누적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분노가 두 개나 들어갔어요. 네, 사활을 걸었죠. 인페르노 타워 부수겠다는 겁니다. 부셨고요. 자, 페카 살아있고 골렘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대형 폭탄. 네, 골렘 딜을 받쳐줄 마법사가 너무 적습니다. 골렘은 많이 살았는데 말이죠. 얘네는 조금 더 할 수 있거든요. 골렘은 조금 더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아처퀸의 진행 방향이 별로 안 좋았고요. 조금 아깝네요. 골렘이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는데 이 안은 개미지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개미지옥. 네, 개미덫 같은 곳이었죠. 들어가면은 둘러싸서 때리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역시 레몬님 우리 편 1위다운 좋은 공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레몬님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상대편 4위의 공격입니다. 상대편 4위가 우리 1위 레몬님을 공격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격에 들고 들어온 이 병력 조합이 제가 참 눈길이 가는 조합입니다. 발키리가 10마리 붙어있어요. 네, 이거는 발키리 마법사, 그 다음에 골렘 페카, 발폐사골 네, 이런 건데요. 아무튼 어떤 공격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공격해왔을지. 일단 지진마법을 4개를 준비했습니다. 부셨고요. 와, 길이 완전히 뚫려서 한방에. 이 배치 문제있다. 이 배치 바꿔야겠다. 한 번에 마을의 강까지 뚫려요. 이 배치 수정 좀 하셔야겠는데. 지진마법 범위 한방에 마을의 강까지 그냥 길이 그냥 고속도로가 그냥 뚫리네요. 신속마법, 발키리의 신속마법, 회복 들어가고 분노까지. 그야말로 토탈 패키지입니다. 발키리가 바깥쪽으로 돌았네요. 발키리가 안으로 들어갔으면 더 대박이 났을 것 같은데요. 밖으로 돌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아처퀸 사이에서 허린들을 돌다가 다 죽었고요. 안쪽에서 전멸했군요. 역시 인페르노 타워의 누적 DPS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상대편이 발키리를 이용해서 레몬님을 상대로 1별을 땄습니다. 굉장한 거죠. 네, 레몬님을 상대로 1별을 따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그 다음은 상대편 5위의 공격인데요. 네, 상대편의 실력이 엄청납니다. 진짜 굉장하거든요. 상대편 실력이 어마어마한데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 5위의 공격이고요. 이거는 골위패 마법사, 네, 골패 위위를 사용한 거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패 위위. 자, 대왕님 방어가 약한 수준이 아니에요. 결코 풀방타예요. 방어타워 전부 업글 된 거거든요.
네, 팩터까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회복 마법이 먼저 터지고요. 마법사들 뒤에 아주 잘 깔렸습니다. 분노가 두 개가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이 배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듯이 정말 유연한 공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나온 드래곤과 벌룬 다 없애고요. 자, 가운데 마을의 관 부서지고요. 마법사들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들어간 이 마법사들도 굉장히 깨알같이 지금 대포를 아주 멋지게 부수고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간 바바킨 살아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는 지금, 네, 어느 순간 지금 저 대형 석궁마저도 아초킨한테 당하고 말았거든요. 남은 거는 아초타워 1기, 박격포 하나, 마법사 타워 2, 그리고 대포 정도입니다. 이쪽은 마법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법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포가 한 방에 죽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 대포 혼자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이게. 네, 결국 남은 거는 박격포랑 아처타워 하나, 그 다음에 뇌전탑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골렘이 살아있고요. 네, 바바킹 있고요. 마녀 있고요. 마법사들도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진짜 잘하는 공격이네요. 네, 공격이, 물론 모든 공격이라는 게 운이 어느 정도 따르기 마련이지만, 네, 이 정도 실력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야, 굉장하네요. 좋습니다. 이야, 강하네요. 와, 마녀를 이용한 골패 위임이. 이야, 같은 구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물론 페카가 3레벨에 네, 골렘은 4레벨, 네, 업그레이드도 정말 충실하게 잘 되어있는 그런 공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방금 완파했던, 아까 대왕님을 완파했던 상대편 5위 아무튼 이 사람이 에이스인 것 같아요. 상대편 클랜의 에이스인가 봅니다. 흑은님까지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공격이에요. 네, 골패 위비. 자, 일단 벽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공격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자, 일단 회복 하나, 분노 하나. 분노가 들어가는 타이밍도 아주 적절해요. 뒤쪽에 있는 마법사들까지 걸쳐질 수 있게끔 계산해서 분노가 들어가고 있고요. 회복은 거의 골렘들 위주로 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다른 거죠. 보통은 마법사 뒤쪽에 있는 마법사나 마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결전지역, 네, 그런 데다 넣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렇게 넣고요. 안쪽으로 가버킨 들어가고요. 마법사들 뒤에서 계속해서 살아있고 골렘들 전부 살아있고요. 바깥쪽으로 간 아초킨도 잘 부수고 있고 마법사들도 함께 합니다. 네, 페카도 있기 때문에 몸빵을 해주고 있는 동안에 마법사들이 부술 수 있는 각이 나오고 있고요. 자, 가운데 지금 다 털렸고 남은 것은 이쪽에 있는 대형 석궁 얼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마법사들, 지금 언뜻 보기에도 마법사가 도합 한 10마리는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광도 금방 터지게 되고요. 여전히 골렘, 대형폭탄. 네, 대형폭탄이 터졌는데도 아직도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마법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초킨도 건재하고, 지금 무엇보다 골렘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압박입니다. 네, 지금 골렘하고 지금 해골들만의 힘으로 방금 대포를 부셨죠. 네, 남아있는 작은 골렘도, 이게 골렘이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 작은 골렘도 한참을 버팁니다. 네, 거의 자이언트급의 체력이거든요. 한참을 버티는 동안에 정리가 되는 것이죠. 야, 여기까지 완파를 냅니다. 네, 상대편 5위가 분명히 상대편 5위가 그 상대편의 에이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골패 위위. 네, 굉장히 아주 조화로운 공격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상대편 9위까지 골패 위위를 사용을 합니다. 신속마법까지 있고요. 잠시 보겠습니다. 상대편 9위도 골패 위위를 사용을 해요. 자,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죠? 어디서 들어갈까요? 과연 어딥니까? 들어왔습니다. 아래쪽이었습니다. 자, 좀 넓게 사용하는 것 같죠? 네, 골렘이 들어간 방향을 보면 네, 두 방향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네, 맵을 좀 넓게 쓰는 방식이고 마법사들이 대부분이 들어갔습니다. 12마리 정도. 그 다음 마녀가 들어오네요. 네, 마녀를 먼저 집어넣는 우리랑은 약간 다른 방식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페카가 사이좋게 들어갑니다. 애초에 두 군데 치려고 들어갔던 거군요. 자, 벽은 어떡하나요? 네, 벽 대체에는 없는 것 같고 신속마법을 썼고요. 자, 지금 페카는 바깥쪽으로 돕니다. 네, 드래곤도 골렘도 바깥쪽으로 돌려 그랬는데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네, 이쪽에 있는 바바킹 죽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예, 마법사 타워 마을에 가는 끝장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병력들도 골렘 페카가 있고요. 여기에도 지금 골렘 페카가 있기 때문에 골렘은 벽 뒤에 있지만 페카가 막 지금 바바킹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공격력이 충분한 상태. 벽이 해골벽으로 강하지만 페카는 벽철거를 빠르게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남은 대형 석궁이 있지만 네, 대형 석궁으로 잡기에 좀 무리가 있고요. 아초킨 아직 스킬 남아있고요. 마법사들 많이 살았고 뒤쪽에 마녀까지 있습니다. 네, 저 위로 간 바바킨 여전히 버텨주고 있고요. 네, 마녀가 아처타워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아처타워를 타격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골렘은 작은 골렘이 돼서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고. 아, 요렇게 해서 오, 굉장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네요. 네, 남은 벽 하나에 의존한다 그래도 네, 마법사들 살아있는 거 보세요. 아초킨 스킬까지. 예, 남은 것은 시간과의 승부였군요. 네, 이쪽은 골렘이 혼자 가서 툭툭 칩니다. 네, 툭툭 치는 동안에 마녀가 가고요. 마녀도 레벨이 만렙이 아니에요. 1레벨 마녀예요. 네, 1레벨 마녀를 이용해서 상대편 9위인 올리비아라는 사람이 우리 아테나님의 이거를 그냥 다 부셔버렸습니다. 골패 위를 사용해서 9호를 완파를 냈어요. 네, 정말 상대편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사이 상대편 7위의 공격입니다. 상대편 7위는 골패 위로 1위 레몬님을 공격을 하십니다. 상대편 7위가 1위 레몬님을 공격을 하는 거네요. 자, 골렘이 먼저 들어갔고요. 이동마법이 있습니다. 벽 몇 개만 부순 다음에 이동마법으로 한 번에 넘어갈 생각이거든요, 이거. 와, 일단 마녀가 많으니까 맵을 엄청 크게 쓰고 있어요. 마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맵을 크게 쓰는 거죠. 벽도 여러 군데서 부숩니다. 아, 근데 딜 계산은 좀 잘못했나요? 잘 부서졌네요. 자,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골렘 살아있고요. 분노 터졌고요. 클렌즈 연병 다 잡혔고요. 벽 부셔졌습니다. 이동마법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이거 들어갔어요. 이동마법 분노까지. 자, 여기서 승부인데 과연 마을에 가는 부술 수 있느냐. 어차피 10불이 상대이기 때문에 완판은 안 나요. 완판은 낼 수가 없어요. 아, 안되죠. 무리였죠. 마을에 가면 못 부수죠. 아, 이거 좀 무리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좀 무리죠. 네, 골렘이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마녀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네, 골렘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저 인페르노 타워의 바깥에서 지금 마녀가 쏘고 있다는 거예요. 아초퀸의 지금 범위가 마을의 강까지 닿으면 진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스킬 썼고요. 아, 망했네요. 아, 다행이다. 네, 상대편 7위한테까지 털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리 상대편이 유리하다 그래도 상대편에게 승기가 넘어갔다 그래도 7위가 대담하게 1위를 노립니다. 네,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말 상대 클랜은 골패 위위의 달인들입니다. 네, 옛날에 대만 클랜이 골미호를 잘 썼었는데 여기는 골패 위위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양상이 조금씩 다 달라요. 네, 양상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병력 구성은 다들 비슷비슷한데
이번에는 지진 마법을 이용해서 부수네요. 와, 대단한데요. 압도적인데요. 엄청난데요. 와, 들어가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간 파바킹 살아있고요. 드래곤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고 마법사한테 잔뜩 들어왔고 마을의 간이 어떻게 부서졌는지 모르겠어요. 마을의 간이 완전히 순식간에 사라져서 우리가 또 요즘 말로 순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삭이 나서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삭제가 되는 바람에 마을의 간이 어떻게 터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골패임이 대단하네요. 아니, 페카가 되게 똑똑해요. 요즘 페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페카 뭐 공부라도 합니까? 학교에서 수학 뭐 특강이라도 받았나요? 뭐 좀 길도 잘 찾는 것 같고 좀 원하는 대로 좀 들어가 주는 것 같고 페카가 많이 독특해졌네요. 야, 골미호에 이어서 골패 미미 확실히 밸런스가 잡혀있는 공격이에요. 공수 조화가 완벽한 네, 그런 공격이 골패 위위라고 하겠습니다. 네, 압도적이었던 상대 클랜의 공격들. 상대 클랜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네, 아테나님이 공격을 받고 있네요. 12위도 역시 골패 위로 들어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예요. 골패위, 골미위 그리고 그걸 합친 골패위위. 이 사람들은 그것만 연습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20위권도 골패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 사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 20위가 얼마나 저를 놀라게 했는지 이분들의 어떤 평균 실력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아, 이거 부수나요? 와, 야, 잘하네요. 야, 아초킨도 없이 들어왔어요. 네, 아, 아초킨이 없겠죠. 상대 8홀인 거죠? 상대 8홀입니다. 8홀 분이신데. 아, 그렇구나. 아초킨을 안 갖고 온 게 아니라 아초킨이 없는 거네요. 야, 8홀이 9홀 풀방타. 뒤쪽은 풀방타가 아니지만 앞부분은 완전 풀방타 반. 야, 아테나님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은데 벽도 레고벽이 섞여있고. 야, 근데 와, 진짜 대단한 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네 실력입니다. 별 두 개를 노리고 있네요. 와, 와, 놀랄 노짜네요. 정말 잘합니다. 네, 별 두 개 확정이고요. 네, 아무튼 저런 실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페이는 우리는 상위권도 상위권이지만 특히 중하위권이 굉장히 약해요. 네, 중하위권에서 이런 데는 정말 좀 많이 슬프거든요. 네, 이런 데 놓친 거. 네, 그리고 30위권에서 이런 데 많이 놓친 거.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약한 거냐면 우리가 아직도 드래곤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는 드래곤에서 벗어나서 8월 분들이 골패위로 슬슬 전환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상대편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방어도 강한데요. 네,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무려 상대편 21위가 들어왔습니다. 네, 상대편 21위가 들어왔어요. 야, 이거 굉장합니다. 골렘 두 마리 들어오고요. 상대 21위입니다. 21위. 저는 8위고요. 근데 골패위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상대 8홀인데요. 페카가 3렙이에요. 저보다 페카 레벨이 높습니다. 물론 골렘은 1렙이지만. 야, 대단하네요. 자, 마법사 들어가고요. 자, 벽 부수는 거 페카에게 순식간이죠.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머지를 몰살을 시켜줍니다. 네, 지금 이게 페카랑 마법사 바깥쪽으로 흘렀고요. 좀 악재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카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안에서
제 마을에 가는 때려 부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페카가 죽고 마법사가 죽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카가 3렙이고 마법사가 5렙이고 골렘이 있다 보니까 네, 9월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분이 바바킹도 없이 들어오신 이분이 8월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8월이에요. 야, 굉장하네요. 대단해요. 네, 21위가 저에게서 별 두 개를 따갔습니다. 21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21위가 8위를 상대로 별을 두 개를 따갈 정도의 굉장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상대편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갤럭시님의 저주에 걸린 레몬님의 아쉬운 공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레몬님이 사용하신 공격은 골 위위가 되겠죠. 네, 지진 마법을 하나 같이 들어갔고요. 일단 마녀부터 집어넣는 게 우리 클랜 스타일인데, 상대 클랜은 좀 순서가 달랐어요, 그죠? 상대는 골렘 넣고 마법사 넣고 그 다음에 마녀를 나중에 넣었어요. 이유가 있나봐요. 굉장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죠. 역시 레몬님다운 골 위위라고 하겠죠. 이게 바로 10볼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네. 10볼은 이 정도다. 골 위에 있으면 이 정도는 나온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볼이 높거나 뭔가 레벨이 높다고 해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클래시 오브 클랜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편 1위가 레몬님을 상대로 0별을 했는데, 여기는 상대편 4위, 아까 4위였나요? 4위분이 9홀인데, 10홀이 아니라 9홀인데도, 레몬님 상대로 별을 따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2위권 정도이신 분이 저한테 별을 못 따는데, 또 21위가 별을 두 개 났다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운도 어느 정도 따라주는 거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침착한 공격 방지 한짝이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레몬님은 지금 완파를 노리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처 타워도 부셔줬습니다. 자, 마법사 타워는 조금 어려웠고요. 저기서 마법사 타워가 없어졌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1분 10초 남기고, 자,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재미있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한 상황이죠. 저놈의 마법사 타워가 남아있다는 게 우리 모두의 슬픔 아니겠어요? 아하, 안 돼! 아, 네, 진짜 너무 슬픈 거죠. 네,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37초 남기고, 게다가 바깥쪽에 해골 하나가 열심히 집합소를 부셨고요. 야, 진짜 영웅입니다. 조그만 젓가락 같은 칼을 들고 열심히 부수고 있고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마녀가 분발을 해서 저것까진 부셨는데, 지금 이 마법사 타워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 마우스 타워를 부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자, 2초 남기고 98%입니다 네, 98% 갤럭시님의 저주에 걸린 네, 레몬님의 아쉬운 공격이었고요. 네, 저의 마지막 공격이 남았습니다. 아, 마지막 공격으로 저는 투혼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6분 정도 남았고요. 네, 저의 마지막 공격, 네, 마지막 공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공격은요, 상대편에게 배운 그 기술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골패 위위. 네, 적에게서 배운 것을 적에게 써먹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들이 가르쳐줬던 골패 위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방향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멀리 안 볼게요. 자, 배운 대로 할게요. 배운 대로 그 사람들 스타일은 골렘을 먼저 집어넣고 마법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상황이 그 다음에 벽을 부순 후에 그리고 마녀를 집어넣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요 위에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주고 부실거 부숴주고 마법사를 뿌리고 회복을 하나 넣어주죠. 그리고 페카 넣고 마녀 분노 하나 넣고요. 더 마법사 바바킹 아처까지 안쪽으로 벽도 부숴주면서 회복 한 번 더 마법사 분노! 좋아요! 이게 바로 상대편에게 배운 스킬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런 걸 가르쳐줬습니다. 골패 비위 완파하겠습니다. 아, 근데 마법이 좀 부족하다.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남은 방어타워가 그리 강하지 않아요. 아, 좋긴 스킬을 쓴 건 조금 아쉬웠군요. 아, 안 되나요? 안 되는 건가요? 페카가 바깥쪽으로 돌아서 안 되는 건가요? 아, 대형 불탄 안 돼! 아, 좀 아쉽네요. 아하. 네. 열심히 모방을 해봤지만 역시 모방품은 원조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저는 짝퉁 프라다 같은 존재인 거죠. 역시 원조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프라다를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별을 해냈네요. 네. 아무튼 이겼습니다. 아, 참, 우리는 클렌저는 졌지만, 네, 클렌저는 졌지만, 네, 상대편에게 배운 기술로 제가 이별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되도록이면 3별을 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라이너 TV의 투혼을 보이고 싶었습니다만, 네, 제가 별 하나를 추가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네요. 우리는 졌습니다. 아쉽네요. 네, 상대편이 너무 잘했어요. 상대편이 너무 탄탄했어요. 네, 특히 저는 다시 한번 이번 걸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8홀에서는 골패비라는 거예요. 8홀은 무조건 골패입니다. 8월 중반까지는 드래곤 쓰다가 결국은 골패 위를 가야 됩니다. 예, 마지막에 탄산총님이 네, 드래곤으로 정리를 하고 계신데 탄산총님은 이제 드래곤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이분은 드래곤을 버리시고 우리는 골패 위를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배우네요. 골패 위가 필요해요. 네,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8월 때 마법사가 5렙까지 가는데 9홀도 마법사는 5렙밖에 안되거든요. 페카도 3렙이 끝이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러면 9홀이나 8홀이나 큰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인구수 빼고는 결국은 골패위가 8홀이 쓸 수 있는 최강의 공격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대군포구 쓰는 게 가장 문제고요. 네, 아 네, 아 저 아하 아하 조금만 아 근데 으아 들어가서 대공포만 어떻게 좀 해주면. 네, 대공포 부서졌고요. 자, 완판은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볼 때 이거 완판은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탄산총님께서 우리 라인넛 클랜의 마지막 투혼, 마지막 투지. 비록 우린 졌지만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만에서 배운 골미위, 그리고 이번에 배운 골패위위, 골미위가 확실하게 임팩트가 있긴 했지만 또 골패위위 역시 역시 강력한 조합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좋은 거 많이 배웠고요. 네, 좋은 거 많이 배웠고, 우리 클랜이 조금 더 강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강해져서 조금 더 많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골미호 배우고 나서 호그레이더 업그레이드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제 페카도 골렘도 빨리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떤 상대든 선별을 딸 수 있게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비록 뼈아픈 패배였지만 말레이시아는 강했고요. 말레이시아는 강했고요. 그리고 승전 101번에 빛나는 말레이아 뱀파이어는 정말 강했습니다. 네, 말레이아 뱀파이어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세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이런 데는, 네, 이런 데는 그냥 커피였다면 얘네는 티오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말레이시아 강하네요. 와, 101승이에요, 101승. 우리는 45승밖에 안 되는데. 101승. 네, 아이고. 슬프지만. 네, 슬프지만. 지고 말았네요. 네. 비록 패배했지만요. 네, 그래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클랜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얻을 땐 신나게, 네, 얻을 땐 신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패배를 딛고 앞으로 좀 더 나아진 라이너 TV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클랜전은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클랜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